우리 근데 현진 작가가 안 보이네. 아씨 걱정돼 죽겠네. 작가들이 다 안 보이는데. 제일 미안해 죽겠네 아주. 아니 나는 하려고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틀려서 힘들어. 왜 우리가 열심히 써서 공부한 거를 부다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냥 듣기만 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.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열중을 하다 보니까 백준 씨 좀 기분 나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. 전화 한번 해주라고? 그래, 백종원 씨도 기분이 나빴을 수 있어. 우리 작가 선생님 왜 안 보여 얼굴이? 삐졌어?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데 와 있어요. 아 그래? 우리 작가 선생님도 안 보이고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전화해서 혹시 잘렸나 해서 아 내가 나 때문에 잘렸나 그러고 걱정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. 그래서 별일 없어. 제가 백 선생한테 잘 얘기했어? 이기면은 우선은 멸치국수를 원가로 줄이고 저거 가격을 낮추겠다.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로 한 건데 사장님은 나중에 맛을 보고 맛있으면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잖아요. 맛없으면 그래서 기분 나쁘셨구나. 그래. 아 나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래. 오해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. 그래. 알았어. 잠깐만 오빠 바꿔줄게. 여보세요. 아 네 사장님. 예. 네, 이제 방송도 처음이고 이게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걸 바꿔야 된다. 그러니까 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 생각이 또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미안하고 그래서 전화를 같이 있으면서 지금 전화를 한번 드린 거예요.